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 태생으로 올해 31살인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전자통신학과를 졸업했고,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을 위해서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일하던 회사가 서울 강남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강릉 출생이다 보니까 서울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교도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원도에서 비전이 있으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희망하던 찰나에 이제 누나와 매형의 권유로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와 지금 공부하는 토익스피킹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등을 더 확보해서 취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2개월 정도 걸렸고요.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학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대학교 강의는 나이가 어렸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재미가 많이 없었고 흥미도 안 갔었어요. 근데 배우락 강의는 핵심과 요점을 위주로 알려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었고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대학교 강의라 하더라도 사실은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전공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단기간에 취득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하루에 인강을 15개 정도는 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실기는 4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필기 시험을 본날 77점이라는 점수를 확인하고 바로 실기 준비에 들어갔고요. 제 기억으로는 1회차 실기 준비 기간이 40일로 많이 짧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했고요. 인강 1회독을 한 15일 만에 완료했고, 나머지 남은 25일 동안에는 17년치 기출 문제하고 단답 암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1회차 시험 합격률이 3%로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터라 45점으로 불합격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시 좌절하지 않고 시험 본 다음 날부터는 바로 2회차 실기에 들어갔습니다. 1회차 때보다 세밀한 내용까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출 문제는 기사 20분연치, 산업기사 17년치를 반복해서 공부했고요. 그 결과 61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점수는 아니지만 2회차 또한 합격률이 10%로 어려웠던 시험이었기에 내심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릉에는 전기기사 학원이 없어서 인강을 찾게 되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는데, 배우락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작은 누나였어요. 이전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강도 사실은 입소문 따라서 아무 인강이나 선택하려 했는데, 작은 누나가 인강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제 따져보고 배우락이 가장 좋다고 추천해 줬습니다. 직접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우락 강의는 타사와 달리 이해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사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인강이라면, 배우락 강의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서 실무에서 사용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시험이 다소 어렵게 나더라도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을 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이번 2회차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전자기하학이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많은 회로, 제어, 전력공학이나 암기할 것이 많은 설비 기준도 물론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할 만했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하학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론 부분을 먼저 건너뛰고 기출 문제부터 먼저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 강의를 수강하니 그냥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점차 이해가 됐습니다. 실기에서는 단답 암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단답은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외에도 밥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매일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기기사 단답뿐만 아니라 공사기사 단답까지도 모두 외울 수 있었습니다. 기본 이론을 들을 때에는 필기를 안 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당장 교수님의 말씀을 적기보다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강의 수가 시험 준비 기간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1회독으로 이론을 끝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집중해서 들었고, 복습하면서도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이론 부분에서 필기를 안한 만큼 자세히 적었습니다. 강의 보면서 대충 적어 놓으면 며칠 지나 다시 봤을 때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수험생 분들도 1회독에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이 전기 분야로 인정되어 바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전기 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사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기사라는 타이틀에 겁먹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도 막막했고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갓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가 될 때까지 전기기사 하나만 생각하고 반년을 살아보니 되더라고요. 수험생분들도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면 자격증은 당연히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은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전기공사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기기사에 최종 합격하면 전기공사 기사 필기 5과목 중 4과목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중임에도 전기기사를 합격해서 참 다행이다 싶고 또 공사기사 실기는 당연히 배우락에서 수강하려 합니다. 수험생분들도 전기기사를 취득하여 전기업계로의 취업을 해내시길 기원합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